안녕하세요. 헤루미입니다. 2020년 7월 8일에 대한탁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2020년 ITTF 핸드북 번역본 안내라는 제목의 글 목록이 떴습니다. 그동안 대한탁구협회에서 탁구 용어에 대해서 국제탁구연맹 그리고 심판위원회 등의 의견을 거쳐서 수정된 내용을 올렸습니다. 대한탁구협회 홈페이지에 게재되었던 잘못된 탁구 용어를 수정해서 올렸습니다. 대한탁구협회에서 수정된 탁구 용어가 현장에서 하루빨리 정착되어야 탁구 기술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탁구 용어가 영어로 되어 있는데 영어의 뜻과는 다르게 사용되었던 용어는 탁구인들에게 많은 피해를 끼쳤습니다. 야구도 잘못된 야구 용어를 수정하면서 야구 지도자들과 방송하는 분들이 앞장섰습니다. 저는 탁구도 탁구 지도자분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항규, 김택수, 현정화 감독님은 현재 실업팀 감독을 하고 있고 국가대표 감독을 했거나 현재도 그 직함을 유지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또한 탁구 중계에서도 종종 해설을 하시기도 하고 유튜브에서 탁구 기술에 대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야구에서 그랬던 것처럼 지도자분들이 스스로 나서서 잘못된 용어를 바꾸어서 설명을 하면 잘못 사용되고 있는 탁구 용어가 하루빨리 개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탁구 기술 용어는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윤항규, 김택수, 현정화 감독님이 앞장서서 대한탁구협회 수정한 용어대로 사용을 하면 야구보다 훨씬 빠른 시간에 올바른 탁구 용어가 정착되리라 생각합니다. 윤항규, 김택수, 현정화 감독님뿐만 아니라 선수 출신분들 그리고 지금 선수 생활을 하는 분들에게도 부탁을 합니다. 탁구의 권위는 탁구를 즐기는 분들이 스스로 나서서 높여야 합니다. 탁구 용어는 정말 중요합니다. 국제 탁구 연맹에서도 영어권 국가에서도 커트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푸시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커트는 자르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푸시는 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탁구협회에서도 푸시가 정확한 용어라고 합니다. 상대의 백스핀된 공을 하체로 밀면 자연스럽게 라켓으로 밀면서 안전하고 낮게 상대 테이블에 보낼 수 있는 기술이 푸시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를 커트라고 부르면서 나라는 공을 자르려고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용어이기 때문에 푸시로 불러야 합니다. 한국에서 잘못 쓰여진 커트라는 용어는 파생된 불량 상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커트 스트로크라는 국제 불명의 용어가 그것입니다. 커트라는 용어는 없으며 커트 스트로크라는 용어는 더욱더 없습니다. 야구는 지도자들과 선수들이 나서서 잘못된 용어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탁구도 현장에서 탁구를 이끌고 있는 감독님들, 그리고 아나운서와 해설자분들, 선수 출신분들이 나서서 잘못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바꿔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에 탁구 영상을 올리시는 분들도 대한탁구협회에서 수정한 탁구 용어를 사용해서 영상을 업로드해 줬으면 합니다. 탁구인들이 스스로 나서서 높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